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대표 우리가 크리미널 IP의 개발자 API를 이용을 해서 특정 도메인의 리포트 정보들을 요약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API를 사용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이제 디벨로퍼 API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가이드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도메인 리포트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요것도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예제를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좀 우선은 살펴보게 되는 거는 이 쿼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표적인 사이트죠. 이렇게 쿼리에다가 입력을 해서 레포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답변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 정보, 그 리포트의 하이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IP의 카운터 정보부터 우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정보들이 이제 한국 쪽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안에 어떤 그러한 보안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크립트나 아무튼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정보들을 체크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 난독화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들이 거기 안에 페이지가 이제 있다거나 아니면 숨겨진 그러한 엘리먼트 정보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을 이제 이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꼭그 사이트가 취약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스코어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보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이쿼리 같은 경우나 웹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용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를 한번 좀 보시면 이제 후이지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이 나오지만은 후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그러한 어디에 이제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누구이고,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 도메인 정보들이 후이즈인 것이고요. 후이즈하고 달리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코딩을 어느 정도 했고요. 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위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요 정보들이죠.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의 API 키를 여기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정보들을 이제 받아오고 난 뒤에 이제 리포트라고 하는 변수값들로 이제 리스판스 제이슨 파일 형태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 리포트 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 리포트에서 데이터 리포트 이렇게 다시 뽑아도 되지만은 뒤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뒤에다가 이렇게 형식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값의 그런 첫 번째 정보들이 리포트의 이제 첫 번째 정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나와 있죠. 리포트 그 다음에 요 정보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쭉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져왔던 이 리포트 안에 또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IP 정보들, 연결되어 있는 IP 정보들. 그 연결되어 있던 IP 정보들이 한 도메인에 너무나 많으면 의심되잖아요. 특히 피싱 사이트나 그런 데 사용 같은 경우는 수많은 IP들, 막 수백 개, 수천 개 IP들이 연결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메인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정보들, 아까 이야기했던 이슈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스코어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타이틀, URL 주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태그들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API 키만 여러분들 걸로 교체를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반영을 했고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요. 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걸리진 않습니다. 한 2초 정도? 2초 정도 보면은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도메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코어가 로우가 나온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스코어 로우 점수가 나온 것 같다는 것은 보안적인 요소들이 없다라는 소리죠.
없다는 소리고요. 등록 일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를 스캔했던 그 결과, 예, 그 결과 파일의 제일 마지막 보고서가 이제 이때 크리미널 IP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스캔 I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아까 리포트.id 정보에서 상세한 정보들을 볼때그 ID 정보가 바로 요 정보예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12개의 IP 정보들이 이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예,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웹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제이쿼리, 그 JS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버전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나 자사 서비스 같은 경우나 이런 도메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 정보들을 좀한 번에 좀 모니터링하고 싶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예제를 보시면 이제 저는 리스트로 그냥 이렇게 5개 정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 그런 도메인 정보들을 그냥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텍스트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코어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점수가 뭐 이렇게 하이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키값, 여러분들 키값들을 반영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리스트 정보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도메인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이제 포고문으로 반복문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뒤에 이제 쿼리문들을 이제 받는 거죠. 여기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F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동작시키시면 됩니다. 뒤에 저는 이제 슬립, 굉장히 많으면은 이제 슬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5개 정도는 크리미널 IP 쪽의 서버에서 충분히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데이터들이 많이 호출하게 되면 하루에 좀 용량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많은 리스트 정보들이 출력이 만약 리포트가 없다고 저도 위에는 이제 프리 버전으로 한 것이고요. 아래는 이제 제거 정식 버전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없으면은 이게 좀 제한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에 수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데이터들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도메인 정보들을 하나씩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방 화면에서 봤듯이 이 정보들 출력하는 거 얼마 안 걸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개의 정보들, 네이버,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정보들을 다 5개 정보들을 노출 그 이렇게 정보들 출력한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도메인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출력을 해서 또 다른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도메인 서치했던 그런 간략한 정보들을 출력하는 그 API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보안적인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가 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